자, 이게 뭘까요? 이 뭐를 그린 것 같아요? 네? 아, 달. 어, 참, 하늘이 파란데 달이 떴다. 그 참, 아주 센 달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의식을 그린 그림이에요. 의식. 아, 여러분, 우리가 의식, 무의식,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의식이 없다. 그럼 그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가요? 의식이 없다고 해서 죽은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의식이 완전히 없어요. 배를 째가지고, 그 뭐, 몇 시간을 주물르고 깨고 꼬매고 자르고 해도 전혀 의식 없죠. 그러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도 없이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죽었을 때만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의식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해서 의식이 꼭 있으라는 법도 아니야. 살아있지만 의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의식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무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다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무의식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이.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의식을 싹 없애버리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걸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의식이 있을 때 내 팔을 쫙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시켜놓고 내 팔 검사를 쫙 할 때 뇌 활동, 뇌 활동을 측정할 때, 의식이 있을 때를 100%로 치면, 이 의식을 없애버리고, 전신 마취를 시켜서 의식을 없애버렸을 때, 뇌가 어느 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그 추측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한 50대 50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의식은 5% 이하예요. 무의식이 훨씬 더 많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왜? 여러분의 체온 조절을 여러분의 의식으로 합니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해요. 자, 여러분의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의식이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나, 무의식에서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안 보여드린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그 현상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보여드리면. 요거 뭐예요, 요거? 네? 예, 네,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알죠?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다고? 예, 네, 23개 들어있어. 자, 23개 중에 염색체 한 개에 딱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대한다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쭉 확대를. 확대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실이 나와야죠, 실. 실은 유전자죠, 그렇죠? 자. 아, 실 나왔죠. 유전자들이 쫙 이렇게 꼬여서 있죠, 그렇죠? 예. 자, 예. 그래서, 탁,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조금 더 확대합시다. 예. 촥,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글동글한, 저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저 단백질 이름을 히스톤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 왜 이 히스톤이 있냐면, 이 히스톤 부분에 감겨 있는 유전자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그 스위치에 뭔가 지금 이 유전자는 이게 유전자는 지금 이렇게 꺼진 상태고, 지금 유전자가 있는 상태가 어떻게 해요? 확 켜진 상태. 자, 이 켜진 상태의 유전자가 탁 꺼지기 위해서는 뭔가가 와서 여기에 꺼는, 이 유전자를 꺼는 스위치가 이 히스톤이 있는 요 부위에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켜져 있는 유전자가 꺼지게 되는가? 아, 그렇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아, 뭐가 나타났어요? 예,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예,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부터인가 와요. 그래서 이 와서 뭐 하려고 오느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위치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세포 안에 생겼을 때, 세포세가 안에 생겼을 때, 요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끄집어내보니까, 요게 화학물질인데, 아주 간단한 화학물질이에요. 탄소원자 한 개, 수소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소위 메칠기라는, 메칠기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기를 띄고 있어요. 요거는 전기를 띄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메칠기라는 물질. 자, 그게 지금 스위치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날개도 없는데, 눈도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날아가고 있을까? 아, 보세요. 점점 수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자, 가더니 스위치에 가서 쫙쫙쫙쫙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되대요. 착 꺼져버립니다. 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을 볼까요?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이제 세포 안에 그 2만여 개의 각종 유전자들을 언제 켜고 언제 끄느냐는, 꺼야 되는가를 다 뭐요? 아는 존재가 이 며칠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5% 이하 이내로서 정말 별 볼 일 없어. 실제로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어떤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의식이 있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 이런 거 할 줄 아는 의식은 실제로는 나의 의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뭐, 아, 이 유전자는 꺼버려야 되겠어. 꺼졌어. 이거 우리가 맨날 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길에 댕기는 사람, 전철 탄 사람, 운전하는 사람, 저 맨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못 살죠. 바빠서 못 살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식은 우리한테 가르쳐줘도 못해. 그것은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의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식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며칠기를 열심히 조절해서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나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며칠기를 열심히 조절하고 계신 그런 마음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 그것이 곧 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져버렸던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히 꺼져버린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
나머지 유전자는 지금 켜져 있죠. 지금 아직도. 자, 이렇게 꺼져버리고 나머지 켜져 있는 유전자, 그 빨간색 유전자가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꺼버리겠습니까? 암세포가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완전히 다 죽여버렸을 때는 더 이상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전자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또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또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그런 세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암세포가 예를 들어서 한 40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켜질까? 저 며칠기가 붙어서 꺼졌다면, 꺼졌는데 암세포가 다시 생긴 것이 감지가 되었다. 내 의식은 감지 못하지만, 내 무엇이 하나님은 감지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암세포가 또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구나.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생명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스위치에 붙어 있는 이 며칠기를 떼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 좀 있다 보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자, 암세포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며칠기가 똑 떨어져 나오고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러고 나면 또 며칠기가 와서 암세포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탁 끈다. 귀신 고칼로리스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버렸습니다. 아시겠어? 예. 그래서 처음에 유전자가 발견되고 유전자에 대해서 뭘 좀 알아가고 할 때는 우리 의사들이 아주 기고만장했어. 야, 이제는 우리가 만병을 모든 유전자가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유전자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조절해가지고 모든 병을 어떻게 다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고만장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약호가 어떻게 팍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이러한 그 유전자의 작동 방식, 며칠기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 사실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을 뭘로 붙였냐 하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네. Ghost. Ghost가 뭐냐면 유령을 ghost라고 합니다. Ghost.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유령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유령은 옛날엔 유령이야 그런데 저는 그냥 옛날 영어로는 ghost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그 생명, 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죠. 바로 정신님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통하여 또는 무의식으로 잡신 악령이 들어오면 이 며칠기로 성령이 며칠기로 유전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자꾸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령을 정신님을 선택할 것이냐? 좋은 뜻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령 그 잡신놈들. 그 조건적 사랑, 그렇죠?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에는 누구의 의식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95% 이상의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일까? 그것이 악령일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95%. 그래서 5% 이하의 우리의 의식은 결국 뭐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 보면. 선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워서 깨달아 알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뭐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때 우린 뭐해요?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별 볼 일이 없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고 선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악령들은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악령의 그 지배하에 계속 머물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들은 여러분의 그 5%의 의식으로 성령 쪽을, 즉 생명 쪽을, 무조건적 사랑 쪽을, 그 전지전능하신 쪽을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의식과 무의식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악령은 자꾸 여러분이 항상 부정적이 되도록, 즉,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꾸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 주입시키는 방해 요소, 성령을 선택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의 눈을 의식하게. 근데 대부분의 남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내 주위의 남들은 다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남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사실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깨닫고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이 악령의 그 방해를 위한 도구로 쓰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도구로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했을까? 네? 어떤 사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악령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됐던 것 같습니까? 괜히 저 사람 돌았나 봐. 저 사람 왜 저렇게 엉뚱해졌을까? 여러분도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할수록 자꾸 주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남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 그래가지고, 자꾸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뭐예요? 자꾸 은연 중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의식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남의 눈을 의식하게 해서. 그래서 이 남의 눈을 의식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면 내가 용기가 꺾여요, 안 꺾여요? 용기가 꺾이고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의식할 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느끼는 느낌을 뭐스럽다 그래요? 쑥스럽다. 그래서 이 악령은 내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악령이 이때까지 그 주위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원칙을 이제 다른 길로 가는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자꾸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어디 갔다 오더니 고기도 안 먹는다 그래서고, 뭐 아침마다 스트레칭 한다 그래서고, 안 하던 짓을 자꾸 하고, 이때까지 잘 마시던 맥주도 콜라도 안 마시고, 뭐 물만 마시겠다 그래서고, 좀 이상해졌어.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은 나를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봄으로서 나는 뉴스타트로 과감하게 전진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게 해서 쑥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쑥이라는 것이 쑥스럽다는 것이 뉴스타트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그럼 쑥의 정체는 뭐냐? 결국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 특히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잡생각이, 잡신들이, 악령들이 부정적인 생각, 잡념을 막 집어넣어 주고 있어. 그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노래 불러라! 당장 그거를 어떻게 해? 거부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라. 근데 이 남의 눈이라는 거는요, 남의 눈이라는 건 참 희한해가지고, 남들이, 주위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론 남의 눈을 우리가 많이 의식하게 되지만, 이게 심지어는 혼자 있고 남들이 없어 지금. 나를 지금 쳐다보는 남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쑥스러워! 그러니까 누구한테 쑥스러운 거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거요. 아시겠죠? 요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극복.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것을 진짜 그 쑥이라 그래요. 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노래하면 어때? 근데 쑥스러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나는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어. 지금 악령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뜻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부정적인 뜻을 내 마음에 넣어가지고, 내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가지고,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려고 한다. 는 걸 내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악령들이 넣어주고 있는, 잡신들이 넣어주고 있는 이 부정적인 뜻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도 배워서 뭐예요? 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하든지 뭐예요? 노래를 부르든지. 예. 그렇게 해서 나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거부한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뜻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다 꺼져버렸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러므로 나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선택해서 이 성령이 악령을 쫓아내도록 나는 선택한다. 라고 하려고 노래를, 걱정을 하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쑥이란 것은 누가 사용하는 무기입니까? 악령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지금 혼자라고 주위에 남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두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지금 부정적인 악령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거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라는
내가 있어. 그런데 또 나를 어떻게 쑥스럽게 하는 그런 나를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나를 비웃는 그 나도 알고 보니 나야.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누구나 두 사람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이 형성해주는 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면, 아, 여러분이 이런 뉴 스타트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드디어,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95%의 무의식 속에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나, 그게 새 나가, 하나님이 형성시키는 나가 탄생하는 거야. 옛날에는 없었던 나야. 그 새 나가 내 마음 속에서 탄생,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좀, 조금 말에 문제가 있어요. 거듭남, 거듭났다는 말의 원래 뜻은, 그 원래 그 헬라말, 그리스 말, 성경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남, 태어남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남. 그, 본래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나서? 아래로부터 태어남. 그러니까 이 몸으로부터 태어남. 흙으로부터 태어났지.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의 몸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원료는 뭐예요? 흙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흙으로부터 태어난 나를 성경은 육이라 그래요. 육. 그냥 육이란 말은 그냥 고기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육 속에 다시 드디어 여러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뭐예요? 성령이 이 진리를 통해서, 뉴스타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즉 하늘 위로부터 태어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서, 좋아, 이때까지 나는 무엇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구나? 쑥의 노예가 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뉴 스타트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악령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 격렬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동원하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옛날보다 더 뭐예요? 잡념을 많이 몰아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저도 저는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시간이 안 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제가 43년생인데
이제 해방되던 때, 제가 43년 5월에 출생해가지고, 이제 두 살하고 3개월밖에 안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45년 8월, 이제 일본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두 살하고 3개월밖에 안 됐던 때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저 중국 만주에 있는 장춘에서 저를 제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때 그 일본 그 이제 그 당시는 일본이 만주를 정복했으니까 그리고 만주에다가 이제 토목공사도 하고 다리도 놓고 막 그 큰 도시 무슨 심양 뭐 장춘 뭐 하얼빈 뭐 이런 도시들 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서울도 사실 누가 만든 거요? 일본이 만든 거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항구도 다 일본 사람들 만들고 경부선 철도도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깔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주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서는 그 영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화하면 거기에 이제 그걸 개척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 회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도에 세운 식민지 개척 회사를 동인도 회사 그러잖아. 이제 일본은 그거를 본을 보고 그 영국의 본을 보고 식민지 개척 회사 그래서 만주 식민지 만주 개척 회사 그래서 그거를 만척 이라고 불렀어요. 그 만척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주위 중국 사람들이 그 피정복자로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뭐예요? 너무 너무나 분노와 증오에 차 있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에서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뭐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뭐 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주위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놈들 뭐요? 다 죽여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급히 황급하게 이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도망하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막 굉장한 살육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광경을 그 두 살 3개월밖에 안 된 이제 어린 상구가 보고 막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막 그 뭐가 나갔다, 막 혼이 나갔다. 애가 멍청해져 버렸어.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럼 유전자 다 꺼져 버린다. 그때 전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니까 면역력이 형편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아파.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뭐 귀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편도선이 붓고 뭐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때 왜 책상 걸상 다 꺼내 가지고 다 서서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들
똑똑하게 썼는데, 저는 사진 찍으러 온 거고. 얼이 빠져서, 이 자식이. 예. 근데 요즘은 여러분하고 사진 찍으면 제가 제일 많이 웃습니다. 제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거울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무표정입니다. 아시겠죠? 무표정. 이제 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이냐면 모든 일에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도 겁나. 다른 애들은 막 씩씩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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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집애들 딱 네 했었는데 이상구 그러면 막 그 강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시 끝나고 이제 오시 들어오면 그 이제 오원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원용하고 부르면 전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이제 옷이 나오시는 곧 뭐예요? 이 시가 나오지. 예.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없어. 응? 그리고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자가지고 맨날 백을 바로 샜다가 거꾸로 샜다가 하고 그 어릴 때 그렇게 잠을 못 자서 괴로웠어요. 좀 그렇게 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안 하면 못 살게 돼 있었어, 저는. 예. 예. 저 자신이 의사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그 극복을 했냐면, 뭐, 그때는 제가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믿지도 않았고, 뭐, 교회라는데 뭐, 가본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떤 생각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결혼을 하며 애를 낳아서 키우고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야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반드시 뭐예요? 변해야 된다는 마음이 탁. 그래서 그날 제가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변하자.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변화는 연습이라도 해야지. 연습 없이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연습이에요. 뉴 스타트도 연습이야, 연습. 연습 안 하는 사람은 꽝이야. 아무리 강의 들어도 연습 안 하면 헛거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제일 학교 가면 부러웠던 것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재밌는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막 가하하하하하고 배꼽을 잡고 웃는 그게 진짜 부러웠어.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배꼽 잡고 웃는데 상구는 뭐 하고 있게? 이거밖에 없어. 응. 감정의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긴장과, 예, 두려움과.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이제 뭐, 아버지나 뭐, 누가 너무 엄하게, 무섭게, 막 하니까 내가 어떻게, 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달은 한국의 젊은층들이 애들을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이제는.
기를 살리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를 너무 죽여놓은 거야. 그래서 나도 야, 내 기가 너무 죽어있다. 기를 죽인 게 누구요? 왕령이지. 잡신들이 자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모든 것을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자, 연습. 그래서 웃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 그거는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는 생각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때까지는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구는 이 속에 없었어. 드디어 나는 변해야 된다는 새로운 상구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 거울을 딱 놔놓고 이제 이 웃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웃는 것도 이게 웃는 안면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하도 사용을 안 해놓으니까 웃는 표정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난 내 딸은 웃는다고 하는데 거울 보면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막 세게 웃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세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놈이 이래. 그전 어떤 놈이 그러나? 집안에 아무도 없어, 방 안에. 방 안에 없는데 분명히 어떤 놈이 내가 웃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멋스럽게 쑥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쑥스러울까? 그러다 그래도 하자. 그래서 겨우 딱 또 가만 보니까 그 나를 비웃는 놈이 어디서 어디 있게? 아, 여기 있어, 여기. 그때 여러분 그 어린 중학교 2학년 이상구가 그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하, 내 속에는 지금 두 사람이 있구나.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와 변하지 못하도록 현재 상태로 계속 가도록 하는 두 다른 상구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뉴스타트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다시 태어난 그 진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미국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와가지고 이 자식이 담배를 자꾸 피우는데 건강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담배의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담배를 막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래서 하니까 야, 너는 담배 연기가 싫지. 나는 이 담배 맛이 너무 좋아.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보고 담배 끊으라 그러지, 엄마.
그러면 진짜 이 친구 그것도 그 친구가 그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어?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담배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배는 그 친구를 자꾸 병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친구한테는 담배에 대한 잔소리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데 친구가 담배를 다 피우더니 그 꽁초를 쬐뜨려 이렇게 끄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네. 자, 이 친구 안에도 두 사람 있어. 끊어야 된다는 친구. 담배 없이는 못 산다. 안 끊는다는 친구. 우리는 이 두 상반되는 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느 나가 진짜 나예요? 예? 네? 네. 끊어야 된다는 나입니까? 안 끊는다는 것이 납니까? 진짜 어느 나가 진짜예요? 예? 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끊어야 된다는 나가 진짜입니까? 그것이 생명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악령은 난 담배 못 끊어. 생명은 끊어야 돼. 이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 95%의 무의식 속에는 악령과 성령이 대립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5%밖에 안 되는 의식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어느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나, 그렇죠? 그 생명의 나, 성령이 형성시켜준다. 에다가 힘을 선택, 힘을 실어줘. 힘을 실어준다는 말은 내가 뭐요? 나는 그래도 이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상구 안에는 변해야 된다는 상구. 그게 진짜 상구 같아. 변하기 싫고 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옛날 나. 그거는 없어져야 될 나야. 그렇죠? 없어져야 될 나야. 자, 그 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이 참나, 진짜 나, 나는 웃어야 된다. 나는 연습해서 변해야 된다. 이런 나를 나는 안 된다. 이런 나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 할 때 내가 강력하게 내가 작정하고 그 나를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돼. 그 선택하는 그 행위를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누가 죽노라요, 그거는? 가짜 나가, 변하기 싫은 나가 자꾸 죽노, 자꾸 죽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매일 죽는 거야. 그래서 매일 싸우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싸우다 보면 어느덧 보면 그 내가 선택한 참나가 뉴스타트의 나, 무조건적 사랑의 나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 그러니까 오늘 안 보이시네요. 어디가 우리 저기 앉아서 들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그런데 드디어 매일 죽고 계속 집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침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 여기서 내가 기가 죽지 말자. 이놈은 나는 더 이상 이놈을 원하지 뭐요 않는다. 나는 새 이상구가 된다. 나는 거듭난 이상구가 된다. 나는 이제 이것을 이겨 나갈 것이다. 이 자식은 밟아버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에헤 하고 비웃을수록 더 오기로 뭐요. 그것이 뉴스타트 하는 이상구의 첫 시작점이었어요. 그 점이 시작점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상구는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암 걸리신 김에 참 새로운 여러분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암에 걸린 거, 우울증에 걸린 거, 당뇨병에 걸린 거,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린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통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재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뭐 이렇게 되고 되는 거. 암은 뭐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했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그걸 녹화. 그랬더니 한 일주일만 해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전혀 없어요. 이런 표정이 아주 밝아지고 영이 어려 있게 된다.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어리게 되는 거. 뭔가 뇌파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이 새끼 좀 변한 것 같아? 그때까지는 상구는 완전히 애들이 상대를 안 했어. 왜 상대해봐요. 말도 안 하니까. 그럼 구석에 맨날 앉아서 가만히 있고. 그랬는데. 자, 그때부터는 말도 붙이고. 그래서, 야, 이제 힘나더라고. 야, 이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웃는다. 거울 보고. 딱 한 달 하고 나니까, 내 기분이, 옛날 기분이 뭐요? 아니야, 옛날 상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그 제가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울산에 있는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이제 가가지고
와하하하 무섭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3년생짜리가 14살 때니까 57년이야. 1957년 8월에 대한민국에 웃음 치료가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도 이제 좀 크. 목소리를 하도 안 쓰니까 목소리 항상 약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야호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상구 목소리가 산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다 왔을 때 이제 선생님이 뭐 웃음 얘기를 다 했는데 애들이 와 웃었습니다. 상구는 어떻게 웃었게? 그 애들 웃다 말고 상구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이 상구가 이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상구가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982년부터 뉴스타트를 해온 거지만은 1957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제일 볼품없는 쪼다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키워오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민족들보다 제일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왜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큼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16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형성된 거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형성된 백성인데 그 160만이 다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다고. 여러분,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 형편 있을까 없을까? 진짜 형편 낙가무라죠. 형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덕성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거 제로야, 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게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150만 명의 그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보다 형편없는가? 교육을 받아봤나? 맨날 얻어맞고 맨날 욕질하고 맨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뭐요? 죽이고 자기들끼리 훔치고 자기들끼리 마누라 뺏고 뭐 맨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430년이니까 그게 몇 세대요 그게? 40년을 1세대라고 쳐도 10대야 10대. 10대를 여러분,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이 노예밖에 모르는 거야. 형편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제일 하층. 도덕 수준, 교육 수준, 가장 악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일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그래가지고 꺼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쟤 나와가지고 3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로 말아요? 왜? 십계명이 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마누라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 센터에 입소했는데 이상구 박사가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옆방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됐다니까.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게 말이 됐을까. 네? 그러니 그 당시에는요, 뭐 죽이는 건 예사야. 그리고 도둑질한다는 개념도 없었어. 왜? 주인 안 보면 그건 내 거야. 저도 그런 시대를 잠깐 살아봤어요. 제가 7살 때 6.25가 터졌거든. 그때 대한민국 형편없었습니다. 부산에 막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이거는 막 무질서하고 막 길바닥 사람들 차고 막 그때 뭐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 힘든 얘기야. 그때는 뭐 없는데 뭐. 눈에 아무도 없으면 뭐예요? 그건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옆방 여자들 넘보지 마시고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면 그런 십계명 같은 율법은 어떻게 폐기해야 돼. 그러고는 뭐라 그래야 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때까지는 그런 모세에게 줬던 그런 율법이 유효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난 뒤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우겨 쌓는 거 보면은, 그거는 참, 십계명이 뭔 줄도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뭐 도덕법이니까, 그래서 안 돼요. 뭐,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법 중에 뭐예요? 법 중에 최고봉이에요. 그렇죠? 법이 유치한 차원에 있을 때는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뭐예요? 혼낼 줄 알아. 그게 그 차원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도덕적, 영적. 교육적 수준이 어떻게? 네, 수준이 향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으로부터 상구가 벗어났고 불면증으로부터도 뭐예요? 벗어나고 그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웃는 연습하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산에 가서 야호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어떻게 밝아지고, 좀 활발성을 띠게 되고,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활발해서 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보면, 거의 상구라는 놈을 사단이, 악령이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끼가 좀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팍 죽여버리자. 근데 하나님은 꾸준히 어떻게 가장 형편없었던 상구를 점점 키운 거예요. 아시죠? 왜? 상구가 선택을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5%의 의식은 실제로 그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노래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악령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뭐 웃는 연습부터 해도 아시라. 그거 하는데 돈 듭니까? 그래도 안 한다고. 그걸 해야 사는데. 왜? 나는 선택한다 이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행동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웃음으로 기도하고 노래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율동으로 뭐예요? 기도. 그래 보세요. 그래 보시면 여러분의 그 옛날부터 다 악령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눌러오던 그 장벽을 드디어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 TV에서 나비가 태어나는 거 봤어요? 네? 네, 그렇죠. 나비가 이제 애벌레가 애벌레가 이제 나무 잎사귀 많이 갉아먹고 그러면 결국은 뭐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듭니다. 실을 자기 몸을 감싸요. 고치로. 그 고치에 딱 들어앉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면서 그 애벌레가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요. 예, 번데기가. 그 번데기가 캄캄한 고치 안에서, 예? 그지 분데기는 이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세상의 넓이가 뭐예요? 고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가 나의 온 세상이야. 그렇죠? 근데 점점 크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의 세상이 돼. 서울이라는 더 큰 도시가 있네? 뭐,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나의 세상이 되고.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 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세상이 왕창 넓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세상이 무한대 우주 차원으로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번데기의 차원에서는 그 꽃이 아니야. 그리고 빛이 없어 깜깜해. 이 세상은 이렇게 깜깜한 거구나. 세상은 요 정도 넓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입에서 끈적끈적한 진물 같은 게 자꾸 나와.
그래가지고 진물 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이 번데기가 이게 싫다고. 그래서 그거 진물을 닦으려고 고치 그 벽에도 닦았어. 그런데 그 물질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치를 녹여서 구멍을 내는 물질이야. 그걸 하나님이 유전자를 예비했다가 때가 되면 그 진물이 나게 하는 거야, 생긴. 아, 그런데 이거 고치가 자꾸 얇아지니까 바깥에서 뭐예요? 그 부분이 환해져. 이게 뭐야? 갑자기 눈이 부시네? 근데 또, 하니까 점점 환해져. 아, 근데 어느 날 빵꾸가 탁. 바깥을 보니까, 와, 이 세상이 뭐요? 굉장히 넓은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오시면, 이 세상이, 여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데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 번데기가 이제, 아, 빠져나가기 힘들어. 그죠? 와, 다 나왔다. 다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뭐요? 와, 날개가 생겨있어.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 쪽에, 그리고 번데기가 그 고치를 벗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투병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훅 날라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죽어 있어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날라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일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푸른 창공. 우와, 구름 달고, 어디서 막, 이때까지 맡아보지 못한 막, 온갖 맛있는 막 꿀냄새, 막 향기가 막, 그래서 가보니까 뭐요? 우와, 꽃이 있어. 응? 그래가지고, 야, 이걸 빨아먹고 싶은데, 뭐, 자기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뭐, 이렇게 해보니까 쫙 이게 뻗어나간다고. 꼭 이렇게 돼 있던 게. 와, 맛있어. 너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앞으로 맛볼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병이 안 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지, 뭐요? 말라.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죽는 사람이 나는 부럽다. 왜? 거기로 먼저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뭐요?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뉴스를,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왜 살아있겠냐. 딱 이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나비를 관찰하면서 이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쉽게 해주자. 그래서 조그만 가위를 가져와서 그 고치, 그 구멍을 조금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쑥 빠져나와버렸죠. 그 나비는 못 날아요. 못 날아. 왜 못 날게요? 이거 하는 동안 혈관도 발달하고, 모세 혈관도 더 발달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신경도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서 이 악령과 싸우고 그걸 거부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기도하고 운동하시고 그 싸움이 있었기에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디 에이 팔자도 더럽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꼬리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은 자꾸 넣어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럴 때 너, 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아시겠죠?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 빵꾸난 고치를 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모든 근육과 혈관과 신경이 발달하고 나면 놀라운 창공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놀라운 나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